5월 11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서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죽음을 예고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의 13장 중반부터 16장까지 긴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읽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열매와 관련해서 아주 달콤한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남기신 예수님의 유언으로서 이렇게 살수 있겠냐는 도전이나 또는 무거운 물음으로 받아들여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첫 번째로 주님과 나, 그리고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요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 내용도 함께 담아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와 나무의 관계는 단순히 한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여러 가지들은 각각의 가지가 각각의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가지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존재인 나무에 의존해서 함께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더 근원적인 존재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대 이후로 우리는 각자가 혼자서 존재한다는 허상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맺는 열매는 각자가 수고와 각자의 열심으로 실력과 능력으로서 맺는 열매이고, 따라서 각자 맺은 열매는 꼭 각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이자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자기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모두가 주님께 잇된 채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10절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12절이 알려주는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일이 곧 주님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위는 아주 철저하게 상호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열매는 각자의 능력으로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관계적인 계명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물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맺은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반성과 어떤 자기 수련을 통한 개인의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서 실현될 때 진정한 열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늘 말씀의 바로 다음 단락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행위는 우리 삶의 안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따뜻한 배려를 베푸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 권세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나의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서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매를 취하는 삶에만 매몰된 채 살았습니다. 각자 할수 있는 노력과 열심을 쏟아 부어서 안락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고, 그 열매를 취하고 그 열매를 누리기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생명의 근원에 잇대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십자가를 져주고 서로 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과 출세의 열매를 취하려는 그 바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과 출세의 열매를 쫓아 살던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 홀로 존재한다는 좁은 시야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잇대어 존재하는 우리 존재를 우리가 볼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미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